1969년 7월 21일 오전 2시 56분 15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이외 천체에 발을 내딛는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은 순간과 함께 달 표면에서의 활동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이 당시 무려 6억 명이 그 순간을 목격하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의 꿈을 품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여행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주의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했던 탓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 꿈은 21세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물론 지금이야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충분한 돈만 있다면 우주를 여행해 볼 순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도 높아져 이제는 단순한 달 탐사가 아닌 우주의 끝으로 목표가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학기술은 아직 태양계조차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었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깨버리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우주를 여행할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속도와는 상관없이 이 우주를 여행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떠올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주여행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블랙홀에 있었죠.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마침내 과학자들이 찾아낸 우주를 여행할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반,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던 아인슈타인.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는 다름 아닌 천문학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물리학계와 천문학계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며 교류가 없다시피 했지만 천문학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관측 결과를 상대성 이론이 쉽게 설명해주며 비로소 천체 물리학이 탄생하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 천문학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건 일반 상대성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었는데 1927년 벨기에의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수학적 풀이를 통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며 영원한 미스터리였던 우주의 출생을 밝혀내었고 그보다 앞선 1915년에는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베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인 슈바르츠 실트 해를 유도해내면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관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천체의 존재를 암시했죠.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은 수명이 다 되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체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천체로 이때 중력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인지라 우주에서 제일 빠르다는 빛조차도 빨아들일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때 중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영역의 크기를 구한 것이 바로 슈바르츠 실트 해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은 빅뱅 이론과는 달리 슈바르츠 실트가 예측한 블랙홀의 존재는 수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관측할 수 없었는데요. 활동을 멈춘 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블랙홀이 된다는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문제는 블랙홀이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빛조차 빨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랙홀의 존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런데 슈바르츠 실트의 예측 이후 약 50년 뒤인 1964년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X선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그들이 포착한 X선은 지구로부터 약 72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백조 자리에서 오고 있었는데 이 정도 양의 X선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태양 질량의 9배 정도는 되는 천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무리 백조 자리를 관측해봐도 이만한 양의 X선을 방출할 천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관측이 거듭되었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남은 마지막 가설은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라는 것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천체였고 이에 영국의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블랙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호킹 박사와 상대성 이론, 중력, 천체 물리학 부문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인 킵손 교수는 해당 천체가 블랙홀인가에 대해 내기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호킹 박사는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아니라는 쪽에 킵손 교수는 맞다는 쪽에 걸었는데 참고로 이때 걸린 내기 상품은 성인 잡지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1990년 블랙홀의 최대 증거인 특이점을 관측해내는데 성공하며 호킹 박사는 킵손 교수에게 성인 잡지 1년 구독권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실 호킹 박사와 킵손 교수 모두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맞다고 85% 이상 확인했다고 하는데, 호킹 박사는 만약 해당 천체가 블랙홀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일평생 해왔던 연구가 부정당하는 것인지라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는 느낌으로 블랙홀이 아니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인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해냈는데요. 블랙홀은 관측조차 힘들었던 만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특징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를 여행할 방법이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하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 하지만 그가 제시한 블랙홀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천체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블랙홀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조차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블랙홀은 당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이한 천체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지구가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돼야 했는데, 일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지름 12,000km에 달하는 지구가 어떤 힘에 의해 고작 지름 1.8cm에 불과한 50원짜리 동전으로 압축되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게 했던 방정식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역시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슈바르츠 실트 해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진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거울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만약 그 구멍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않아 했죠.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부로 보내진 탐사선은 무한한 곡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가 되어 어떤 물체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겠죠. 또 다른 우주로 통과에 들어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 같은 것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실제로 이 다리를 통과해 거울 우주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 블랙홀을 통한 이동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으면서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신 회전하는 별은 납작하게 되어 결국 고리 모양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만약 옆쪽에서 블랙홀 안으로 우주선을 통과시키면 그 우주선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에 부딪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통해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하며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웜홀.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블랙홀과 웜홀이 단지 수학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천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블랙홀에 의해 이 우주가 종말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은 물론 우주에서 그러한 낌새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천체도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하지만 화이트홀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이 존재하고 그것을 매개해주는 것이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 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쾌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쾌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쾌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쾌이사의 크기는 0.0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쾌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쾌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쾌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쾌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쾌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쾌이사를 화이트홀로 오하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물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 했던 아인슈타인 로젠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손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손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 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였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 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손의 웜홀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해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해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33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손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에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웜홀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웜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웜홀의 모습은 킵손 교수가 자문에 참여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스텔라 속 웜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달리 왜인지 구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영화에서 로밀리는 쿠퍼에게 아니 킵손 교수는 우리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줍니다. 시공간을 상징하는 종이를 구부러뜨려 서로 맞닿게 한 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되면 종이 양쪽 끝에 원형의 구멍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잇는 것이 바로 웜홀이죠. 여기서 종이를 2차원 세계로 가정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웜홀은 평면의 원이 되는 것이고 종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세계에서 웜홀은 구 형태가 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실제로 웜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신비한 형태의 구 모양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